스탠다드 서피스 하나 연결해주고 스탠다드 서피스의 컬러에 자 외부 이미지 그냥 바로 가져올게요. 이 파일 텍스처 사용하시면 외부에서 이미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브라우저 눌러서 자 이렇게 꽃 이미지 그냥 하나 불러와 봤어요. 5, 6번 누르시면 사이즈 입으로 맞춰주고 자 하나 복사를 할게요. 오케이. 왼쪽에는 다른 머티리얼 하나 어사인 해볼게요. 자 스탠드 서피스에서 자 칼라에다가 크리에이트 랜더 노드 자 파일을 불러올게요. 해서 또 다른 꽃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텍처라는 것은 그꼭 칼라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머티리얼 보시면 자, 이 체크 버튼 노드가 있는 녀석에는 뭔가 이미지 정보, 텍처를 다 연결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열어 보시면 다 있죠, 속성마다. 그죠? 그럼 해당된 그이 속성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그 RGB 값을 데이터를 넣어 주는 거고 그런 거를 텍처라고 하고요.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 텍처링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사이징 문제예요. 자, 이 녀석의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미지가 어때요? 지금 500 by 750이죠. 그 가로 방향으로 길어요. 그럼 이렇게 긴 녀석이고, 지금 요거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550 by 550이에요. 그 스퀘어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고, 요거는 세로 방향 길이가 긴 이미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해당된 오브젝트 전체 서피스에 내가 연결한 이 텍처가 들어가는데, 지금 오브젝트가 어때요? 제가 그 스케일을 비율 조정을 그 X축과 Z축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얘는 이미지가 그 뒤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사이즈 변화 없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커지거나 줄어들어도 어때요? 정방향으로 늘리면은 이미지가 변함없이 서피스에 붙어 있게끔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어때요? 요 길이 방향으로 찌그러져 있죠. 이미지가. 원 이미지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길이 방향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적용한 텍스처가 어때요? 이 공간에 꽉 채워지게끔 들어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징 문제가 중요해요. 그 기본적으로 그 내가 처리할 공간의 가로 세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정보를 가져와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처리를 해보면 어때요? 오브젝트가 이만큼 살짝 늘어나 주면 어때요? 이미지가 정 비율로 되죠? 뭐 이제 수치로 뭐 정확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뭐 맞출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가. 그래서 이 공간 처리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자, 이 컬러 연결되어 있는 컬러에 그 파일 텍스처 노드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파일 텍스처에 어때요? Place 2D texture라는 노드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파일 텍스처를 셀렉트 하시고, 인풋 정보를 열어볼게요. 지금 하이퍼쉐이드 열면 지금 다운돼서 제가 그냥 노드 에디터에서 할게요. 연결 관계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의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배운 내용도 아니어서 뭐가 UV 막 이런 게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생성할 때 파일 텍스처만 만들었는데 이런 2D 텍스처 플레이스 노드라는 게그 자동으로 연결돼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텍스처, 2D 텍스처건 3D 텍스처건 파일 텍스처, 텍스처를 운영할 때는 이 플레이스먼트 노드가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연결한 텍스처가 이 오브젝트의 공간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를 정의해주는 그런 노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노드 중에 하나예요. 파일 텍스처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관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인풋 아웃풋 하시면, 자, 스탠다드 서피스에 베이스 컬러에, 그죠? 이 플라워 이 파일 텍스처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녀석이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2D 텍스처라는 노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이 플레이스먼트 노드 들어오셔서 보시면 뭐 커버리지가 있는데 필드가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오브젝트 이 여기에 UV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UV 개념은 뭐냐면 이 해당된 오브젝트에 뭔가 이미지를 제공을 했을 때그 이미지가 들어간 좌표 공간을 UV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배울 텐데 이런 UV 에디터 안에 그러니까 실제 이 버텍스 페이스 엣지가 운영되는 3D 공간 안에서 쉐입을 운영하는 공간하고 여기에 뭔가 텍스처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운영하는 공간이 다르다 별도의 공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3D 상 안에서 그래서 그 가로 방향을 U, 세로 방향을 V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그런 좌표 값을 UV라고 해요. 우리 3D에 있는 XYZ 좌표 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오브젝트 안에서의 좌표 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 U, 0, V, 0을 기준으로 U는 0에서 1 방향이 V는 0에서 1. 그래서 0에서 1이라는 가로와 세로 방향을 갖고 있는 텍스처가 들어가는 공간을 정의하는 노드예요, 이게. 그래서 커버리지가 자 필드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제는 뭐라고 써져 있지 않아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왼쪽 게 U, 오른쪽 게 V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U 방향, 가로 방향을 0.5로 바꿔볼게요. 0.5로 했더니 어때요? 이 가로 방향, U 방향인데 커버리지 텍스처가 들어가는 공간을 0에서 1인데 0.5만 U 방향 0.5만 사용을 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공간이 0점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세로 방향, V 방향도 0점으로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얘도 0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반반 줄었더니 어때요? 공간적으로 4분의 1 공간에 이 텍스처가 들어가게끔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플레이스먼트 노드는 이 해당된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UV 공간, 서피스 공간에서 이 텍스처가 지금 어떤 그 위치 관계로 들어갈지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밑에 트랜슬레이트가 있어요. 트랜슬레이트도 0에서 1이겠죠? 0.1 0.1 줬더니 0.1만큼 이동을 했어요. 값을 무빙을 줬더니 어때요? 좌우로 움직이죠,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려면 V 정보를 바꿔주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 관련 텍스처가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넓이 관련 커버리지에서 UV를 조정을 하시고 위치 관계를 트랜슬레이트 이용하셔서 위치 관계를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0.5 하면 0.5 0.5니까 절반 왔죠? 4분의 1만 가게 0.25 0.25 해주시면 돼요. 4분의 1 사이즈로 이 오브젝트의 전체 공간에 가운데 들어가게끔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 관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자 로테이션 여기 들어간 이 텍스처를 어때요? 360도 로테이션에서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조정을 하실 수 있죠. 뭐180 하시면 위아래가 어때요? 뒤집혀 있게끔 그림이 방향이 바뀌어서 들어가게끔 하겠죠. 이렇게 해서 방향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 텍스처를. 자,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를 계속 움직였더니 어때요? 이리 나갔는데 이미지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밑에 보시면 랩 UV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원래대로 다 다시 돌려볼게요. 자, 트랜슬레이트는 00,
커버리지는 전부 커버하는 일 일로 해 보시고 자 트랜슬레이터 했더니 밀려나고 그림이 계속 들어오죠. 이 랩이라는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 UV 좌표를 벗어난 공간에도 이 텍스처가 무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밀어내더라도 어때 계속 들어오죠. 이 트랜슬레이트 값이 굉장히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랩을 꺼볼게요. 랩 뉴를 껐더니 어때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죠. 그래서 뭔가 패턴화 되어 있는 맵을 사용을 할 때 그 패턴 맵을 그 반복해서 나열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좀 이따 할 텐데 그 넓은 우리 공간을 커버를 할 때 어때요? 그만큼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커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패턴 맵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처링 방법이에요. 그래서 U방향, V방향으로는 디폴트로 이렇게 반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밑에 보시면 자, 조금 내려가셔서 리피트 UV가 있어요. U방향으로 두 번 리피트,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죠. 위아래로도 두 번.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자, 사이즈를 커버리지를 줄였을 때는 어때요? 반복된 녀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풀 사이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얘는 인위적으로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들어간 텍스처를. 이 일정 서피스 공간 안에서 내가 처리한 텍스처를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꽃 무늬로 뭐 벽 전체를 내가 치장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뭐 얘를 10번, U방향 10번. 세로방 10번 반복을 해주시면 어때요? 꽃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탄 여기서 주의하실 거. 레졸루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카메라가 우리 뭐 이렇게 가까이 잡힌다고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 어때요? 반복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면 어때요? 깨지죠. 깨진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갖고 오면 어때요? 씬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근데 반복을 했을 경우는 어때요? 이 벽면의 카메라 위치는 똑같지만 어때요? 해상도가 낮은 그림이 사이즈가 작아져서 여러 개 반복되니 어때요? 레졸루션의 문제가 전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이징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카메라에 걸릴 부분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레졸루션도 텍스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지금 안 맞죠. 지금 위아래가 조금 눌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반복을 똑같이 10개 해버리면 눌린 상태의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위아래 방향을 어때요? 개수를 좀 줄여보면 8개 뭐 아니면 6개 줄여봤더니 어때요? 리피트 반복되는 개수가 달라지면서 어때요? 얘가 갖고 있던 원래의 사이즈가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리피트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전체 공간을 우리 커버할 때 시스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텍스처 사이즈 레졸루션에 합당하게끔 자 이렇게 반복해서 쓸 건데 레졸루션이 엄청 큰 이미지를 쓸 필요는 없겠죠. 반복해서 쓸 거는 좀 작은 사이즈로 그 다음에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끔 리피트를 비율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어때요? 찌그러지지 않고 반복 패턴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UV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로테이션은 뭐예요? 이 서피스의 중심, 원점을 중심으로 전체를 텍스처를 로테이션 하는 거고, 밑에는 이렇게 UV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공간의 중심이 UV의 원점인 U방향의 0, V방향의 0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거고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맵이 타일링 맵이 아니다 보니 타일링 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용 텍스처는
좌우와 상하가 텍스처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잘려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디테일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자, 이 부분이 붙어보려면 어때요? 하나 건너서 하나가 어때요? 그림이 뒤집어지면 똑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이 미러라는 게 유방향, 가로 방향으로 미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패턴을 그 뒤집어주는 거예요. 격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하나 건너서 하나씩 그림이 그 뒤집어졌죠. 그 플립이 됐다. 좌우 방향 플립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어때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같은 이미지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면서 붙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상하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꽃이 뒤집어지긴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연결 부위가 어때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방법은 그 포토샵 같은 데서 그 타일링화를 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좌우를, 상하 좌우를 미러링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부위 처리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 너무 똑같으니 어때요?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여기 그 랜덤화이즈,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 UV의 밑에 보시면 노이즈 UV라고 있어요. 이거를 숫자를 살짝만 0.1만 줘도 너무 노이즈캐지죠. 0.01 정도만 줘도 어때요? 랜덤하게 왜곡이 돼서 전부 다 똑같아 보였던 것들이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처리를 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랜덤까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캐릭터 이런 녀석들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벽지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캐릭터도 어때요? 패턴이 반복되어 있는 뭐 옷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이 프레이스먼트 노드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더 해볼게요. 응용을. 우리 흔히 아는 그 벽돌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탠다드 서피스 연결하고요. 여기에다가 이 그리드라는 그 마야 기본 텍스처가 있어요. 그리드는 뭐냐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되게끔 타일 형식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타일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처럼 그 모양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여기도 플레이스먼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네번 반복돼 있게끔 되어 있죠. 디폴트로 원래는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가운데 메워져 있는 녀석인데 반복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U 방향을 V 방향보다 DB를 조금 더 나눠주면 어때요? 정사각형 비슷하게 처리가 되죠. 패턴을 얘를 뭐 20개, 이걸 한 10개 정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타일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얘를 10개 맞추면 어때요? 가로 방향은 좀긴 패턴이 되겠죠? 근데 우리 벽돌 쌀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자로 쌓지 않고 어때요? 그 하나씩 빗겨서 엇갈려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패턴을 하나씩 엇갈릴 수 있는 기능이 이 스태거 기능이에요.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사용한 기본 패턴이 리피트, 반복될 때 어때요? 하나씩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어때요? 이렇게 그 벽돌 무늬 패턴으로 하나씩 엇갈려서 패턴을 쉽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죠. 이 스태거를 이용하셔서. 뭐 그리드에 가셔서 뭐 빨간 벽돌이면 자, 요 부분을 빨갛게 그래서 요즘 빨간색 뭐 여기를 그 위로 내리면은 벽돌처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벽돌이 너무 반듯반듯해 보이면 오해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의 뒤틀림이 생기죠, 그죠?
랜덤마이즈가 된단 말이에요. 살짝, 정말 살짝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화 할 수 있는 그 맵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2D 이미지, 우리가 보통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들을 오브젝트를 서피스를 불러왔을 때 이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